네, 안녕하세요. 또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9절, 10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의 말씀, 자애롭고 그리고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탄식하시며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범죄하고 부족한 백성들을 내가 누가 보내야 되겠는데 이들을 위하여 누가 갈고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많은 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어서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약 지금부터 기원전 900년경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역적으로 남유다야 그 유다 왕국이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이제 유다 왕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었죠. 그러면 정통성을 받은 그 이스라엘 국가명이 왜 유다가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유다 왕국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은 각각의 왕국을 호칭하고, 그리고 유다 왕국의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국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으로 알고 있는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의 공식 명칭이 토라입니다. 이스라엘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죠.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던 그 지역적인 장소의 이름도 The Land of Israel이라고 공식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어원이 있고 그것을 번역하면 The Land of Israel이 되는데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10개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뭉쳐서 세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후대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국가의 명칭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나 연대가 비슷한 오늘 또 언급이 될 예레미야서에서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왕국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또 대표하기도 하고 그 땅을 대표하는 그 단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다 라는 뜻이죠. 누가 하나님과 함께 싸웠습니까? 바로 야곱이죠.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스라엘의 그 지역과 또 율법과 전체 민족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강력한 힘이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의미로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계몽시키고 깨우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국가는 이미 멸망하였고 이제 하나 남은 유다 왕국이 거기에 남아있는데 이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기 원하시는데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타난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마음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제가 가겠다고 나서자 주님께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서 이들의 눈을 멀게 하고 이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또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받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진심이실까? 이것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하는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가서 이 백성들을 강팍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속 깊은 뜻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본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는 때로는 무례하고 또 때로는 연약하고 유약한 그런 어린아이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다른 뜻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에 잘 나옵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1장 6절,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역시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예레미야에게도 주님의 그 성령께서 하감하셔서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갈까 하고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슬프다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자 7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또 다른 뜻의 아이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아주 6살이나 7살밖에 안 되어서 예레미야가 내가 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소년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6살, 7살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 개념 속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 아이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특성입니까? 논리가 서지 않아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대답해 주십니다. 그렇다, 맞다. 너는 아이지만 그 아이로서 충분하다 하고 대신하여서 그 아이의 좋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의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할 줄 알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기대고 신뢰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내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각을 부어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바꾸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아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아이라.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것을 너는 말할지라. 그것이 네가 아이라서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반대로 네가 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또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원뜻이 아이처럼 체구가 조그맣거나 다 성장하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의 좋은 특성, 온전히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신뢰하는 특성,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자유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받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고 또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도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와 같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대언자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셨지만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그 범죄하고 너무나 교만하였던 것을 네가 가서 확인하라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들이 아직까지도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여서 내 말을 듣고 따르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셨어요. 교만하고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백성인 것을 알았는데 그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용서해주고 끝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굳은 마음을 네가 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실수할까봐 그렇지 않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확신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원뜻이고 그 원뜻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른이 되어서 굳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내 고집을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찾아옵니까? 오늘의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만약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 무릎으로 꿇고 회개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채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로 그 돌아와 회복을 받는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미워서 정죄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아내를 통하여 우리 남편을 통하여 또 우리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교우들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그 자녀에게 기도하여 주고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의 소리, 기도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마음을 고치고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고 어른으로 굳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건강을 위한 회복을 위한 그리고 관계를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또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시고 11월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